예, 안녕하세요. 금피테디입니다. 오늘은 제가 모터를 좀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맥스 모터를 안 써봤어요. 한 번도. 한 번도 안 써봐서 이번에 써보기 위해서 영입을 했고, 여러분한테 좀 소개도 하고, 같이 좀 뜯어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이맥스 모터는 많이 사용을 하셨고, 많이 시장에서 중국산 카피가 가장 많이 돌아다니는 대표적인 모터 중에 하나가 이맥스 모터입니다. 요새는 좀그 기존의 그 2 계열에서 살짝 조금 더 벗어나서 2, 3계열 모터가 나왔어요. 2306입니다. 뭐 나온 지는 좀 됐죠. 뭐 구조나 구성이나 이런 것들에서 뭐 평이 나쁘진 않은데, 사실 타이거 모터에 비해서 가격 대비 경쟁력을 조금 잃은 건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약간 그 구형 모터의 디자인이라든지 캔 디자인이나 뭐 이런 거에서 좀못 벗어나고 있는 게좀 아쉬운 점이에요. 뭐 예쁘긴 합니다. 하얀색이라서 예쁘긴 한데, 뭐 성능도 괜찮을 건 한데, 조금 더 요즘 선호하는 트렌디한 스타일들을 좀못 따라가고 있는 게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한번 이맥스 모터를 한번 경험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뭐 스펙 데이터 시트는 제가 지금 저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뭐 눈에 띄게 확인된 거는 없습니다. 근데 맥스 스트러스가 1762로 나와요. 그러니까 1.7kg 정도의 스트러스가 나온다라고 하는데, 그게 진짜인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맥스 모델.com 네, 한번 접속을 해서 정말 그런지 한번 봐야 되겠고요. 여러 가지로 뭐 구성품은 뭐 여러 가지로 있는데, 이17 1762g이라는 게 어떻게 나오는 건지, 이번에 새로 나오기는 했어요. LS207 LS 계열의 거 까만색으로, 전통적인 하얀색 디자인을 버리고 까만색으로 디자인 제품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좀 약간 이거 구형이 돼버렸죠. 그 사이에. 그래서 모터 라인업들을 좀 기존의 것들을 좀 살펴보면, MX 2306 요즘 살펴보면 가격은 많이 떨어졌네요. 19불 정도, 오피셜 가격으로 19불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요거는 2750K KV 값이 높아요. 그래서 RPM이 좀 높게 나오고, 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박스를 좀 오픈해 봐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모터가 들어있고요. 스크류, 볼트가, 뭐, 왜 볼트가 두 개지? 왜 볼트가 두 개일까요? 볼트가 두 개고,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볼트 고정 방식으로 들어있네요. 보시는 것처럼, 예. 뒤에 캔을 볼트로 고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들어있습니다. 가격이 조금 내려서, 네, 좀 저렴한 가격에, 한 2만 원 정도? 19불 정도? 네, 가격에, 일단은, 공식 오피셜 사이트에서는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2750, 지금 보시는 모터는 2750이고요. 2750은 데이터를 한번 보면, 데이터 시트를 보니까, 아, 그러네요. 젠펜 5050 기준으로 1762 정도의 출력이 나오고, 1762 정도의 출력이 나오려면 57A 정도를, 예, 57A 정도를 사용해야 그 정도 출력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4셀 기준이고요. 4셀 기준 데이터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효율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출력 대비 전류, 와트 대비,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트러스트 대비 파워죠. 그러니까 G 값하고 W 값을 비교했을 때그 정도가 되면은 효율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적정 출력은, 이 모터의 적정 출력은 1761은 좀 과장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거보다 좀 나은, 한 1.6kg 정도로 보시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일 것 같아요. 1.52A에서 1.6kg 정도 나온다. 그래서 그 효율이 2.0,
와트당 2g 정도의 출력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816와트가 돼야지, 그러니까 한 1638g 정도의 출력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다가 이제 프로의 각도, 피치가 줄어들면 그거보다 좀더 낮은 출력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한5045 정도 쓴다 그러면 한 1.4km 정도 출력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자꾸 카톡도 오고 안 주무시고. 일단 모터선은 짧습니다. 요새 나오는 프레임 추세에 비해서 모터선은 짧아 보이고요. 선은 20짜리, 20AWG짜리인데 와이어를 생으로 넣어놓은 느낌입니다. 굉장히 하드하네요. 굉장히 하드하고, 떡봉 김에 제가 한번 지내야죠. 떡봉 김에 캔을 한번 따보겠습니다. 우리 또 이런 거 궁금하면 못 지나가니까. 이렇게 살짝 따보겠습니다. 약간 와셔 같은 게 하나 껴있네요. 부드럽게. 잘안 열리네요. 생각보다. 꽤 강하게, 록타이트를 좀 강한 걸쓴것 같습니다. 오, 이러면 분해하는 것도 일이겠네요. 참고로 요 뒤에 그 볼트 고정 방식은 여러분들 그 록타이트를 쓰셔가지고 너무 꽉 조이지 않고 적절하게 조여주셔야지 모터가 회전하는데 무리가 없어요. 너무 타이트하게 밀어 넣으면 이게 그 예뿐만이 아니라 그 타이거 모터도 좀 이렇게 뻑뻑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록타이트를 쓰셔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캔이, 보니까 알루미늄, 70 정도 되는 알루미늄으로 보이고요. 샤프트는 스펙상으로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알고 있는데,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샤프트를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쓰니까요. 그다음에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자석 14개, 14P. 14P 들고 스테이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겨서 특별한 거는 없고 와이어가 조금 더 얇게 많이 감긴 게 보입니다. KV 값이 높으려면 와이어를 이렇게 감아야 되겠죠. 그리고 모터 여기 잘 주의하셔야 될게 여기 살짝 스페이서 같은 게 있습니다. 요 스페이서가 있고 요 스페이서를 살짝 제거를 해볼게요. 스페이서를 떨어뜨려 놓고 보면 베어링은 특별하게 뭐 뛰어나고 뛰어나게 좋은 뭐 그런 베어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피셜 사이트에서 나오는 것도, 특별한, 공식 사이트에서도 베어링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습니다. 어떤 베어링을 쓰고 있다? 그런 베어링은 없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정도고,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이맥스에 원래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하던 그런 모터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리뷰하면서 크게 언급할 내용이 없는데 으아! 안 빠져요 이런 거 정말 싫은데 안 빠집니다 이거 이런 거 나름 세게 힘을 줬더니 그래서 여분 볼트가 참고로 패키지에는 여분 볼트가 하나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거 한번 1회 볼트 자체가 거의 일회용인 것 같아요. 이 볼트 자체가 거의 일회용인 듯합니다. 안 빠집니다. 오우, 엄청나네요. 살짝 조여놓고 당겨서 우와 잘못하면 빠가 나겠어요. 그죠? 우와 오. 이렇게 해놓고 빼야지 빠집니다. 주의하셔야 될것 같아요. 분해해서 한번 정비하실 분들은. 그리고 여기 파란색으로 발라놓은 거 레진이거든요. 요거. 이거 레진 같은데,
요거는 주의하실 점이 요거 긁어내시면 안 돼요. 보기 싫다고. 이거 밸런스 맞춰놓은 거거든요. 예. 네. 캔에 이렇게 파란색 발라놓은 거 이거 밸런스 맞춰놓은 건데, 요거 보기 싫다고 긁어내시면 안 됩니다. 예. 네. 긁어내시면 밸런스가 무너집니다. 이렇게 쓰더라고요.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주더라고요. 베어링을 한번 빼볼게요. 제가, 마침 그 베어링 여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교환이 사이즈가 맞는지 한번 베어링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볼트 방식이기 때문에 베어링은 규격이 어떤 건지 육안으로 비교가 가능하니까요. 안 맞는 것 같네요. 이게 지금 940Z, ZZ, 일제 베어링 940ZZ 사이즈인데, 샤프트 사이즈도, 샤프트 이쪽은 딱홀 사이즈는 맞는데, 여기 혀, 이쪽에 영역 사이즈가 굉장히, 그리고, 타이트합니다.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필요하면 베어링을 한번 바꿔서 쓰는 것도 고려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조립하실 때는 항상 스페이서 부분을 이렇게 잘 확인을 하시고 넣어서 조립을 재조립을 해주셔야 됩니다. 스테이터 실제 사이즈를 한번 재볼까요? 저 이런 거 실제 측정을 해서 값을 보는 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니까 이해하고. 대부분 그 실제 스테이트 사이즈보다 약간 더 높거나 혹은 또 약간 더 넓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제로 맞춰놓고 한번 넓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테이트 요 정도에서 사이즈를 한번 재보면 2304, 2304 나옵니다. 2304 뒤에 4는 버리세요. 버리는 값입니다. 2304에서 23 맞고요. 높이 값을 한번 보면, 이런 스테이트가 참 측정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2306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테이터면, 이제 코일이 감겨있는 이 스테이터 부분에 이게 코어죠. 모터의 코어가 되는데, 얘가 그 높이가 6.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딱 6mm는 아닌 것 같아요. 6.2에서 6.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5 정도 되고, 넓이는 스펙대로 23mm. 그래서 2306 모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스테이터가 조금 더 생각보다 더 넓다는 거,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조립하실 때는 항상 스테이터를 정확하게 연결을 해서 이렇게 와셔가 하나 이렇게 들어갑니다. 와셔를 이렇게 잘 연결해서 뽑아서 잠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한번 풀었던 이렇게 록타이트가 다 발라져 있는데 풀었던 것들은 그냥 잠그지 마시고 꼭 록타이트를 써서 한번 발라서 담가 주시는 게 좋습니다. 파란 거, 저는 지금 파란 걸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번 써도 괜찮을까 모르겠어요. 뭐 처음이니까 크게 데미지 입은 게 아니니까 이렇게 록타이트를 가져가 볼게. 발라줍니다. 발라서 이 참고로 하얀 거, 하얀색 록타이트 하얀색이 파란 거보다 굳었을 때, 더 타이트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렇게 고정이 빡세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약간 조금 부드러운 걸로, 이 정도만 해도, 스테이터가 도는데 무리가 없을 정도로, 조여주시면, 풀리지 않습니다. 아까보다 너무 꽉 조이니까 약간 빡빡하네요. 그래서 약간 0.5, 조금씩 돌려서 너무 타이트하지 않을 정도로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를 정비를 하면 원래 오리지널인 상태인 걸 하나를 빼서 이렇게 걸리는 느낌을 비교를 하면 이쪽이 조금 더 부드럽네요. 이거는 조금 더 풀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발그락거리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풀어줘서 네, 세팅을 마쳤습니다. 한번 확인해 봤네요. 어쨌든 2306이니까 예, 그 정도로 되고 이 성능 자체는 한번 더 실제로 쓰면서 확인을 해 봐야겠네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프롬 너트 예, 나일론 너트로 되어 있고 역시 알루미늄 재질인 것 같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게 한번 볼까요? 우리는 이렇게 실측을 잘 합니다. 예, 저는 예, 이렇게 실측을 해서 예, 내용을 한 번씩 확인하는 걸 예, 좋아합니다. 자, 선 길이가 한 10cm 정도 되는데 선 길이 10cm 정도 놓고 보면 선 길이 포함해서 34.6g, 8g 거의 스펙하고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스펙상으로도 예, 34.84g 나오거든요. 예, 근데 이것도 실제로 34.84g 정도 나옵니다. 무리 없이 5인치 프로펠러 쓸 수 있고 위에 M5 그 다음에 3셀에서 4셀까지.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는 이게 이제 권장하는 게 3셀에서 4셀인데 모터들 대부분 5셀 이제 이 정도 사용 가능합니다. 근데 발열량을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 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렇게 코일 방식으로 되어 있는 모터들 빨간색 보이시나요? 빨간색으로 된 이 코일 네, 코일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게 내열 온도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내열 온도에 관한 이슈들도 항상 존재를 하기 때문에 발열 온도, 그러니까 이 모터가 맥스 스로틀을 갔을 때 발열 온도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좋아요. 보통 한 타이거 모터 같은 경우는 10분 유지했을 때 85도에서 90도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인데 그 정도 예. 생각을 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그거보다 좀 더 비행은 그 무부하 상태일 때나 부하 상태 그리고 부하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스로틀 값이 변화할 때 발열량이라든지 어떤 그 성능 수치가 조금씩 변화하기 때문에 딱 단편적인 데이터는 참고용으로만 네. 참고용으로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번에 이맥스 이 모터를 한번 사용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맥스 모터를 선 길이가 좀 짧은 게 아쉬워요. 그러니까 요즘 이 프레임이 지금 벡터 VX05 프레임입니다. VX05 프레임인데 제가 전에 영상 올렸었는데 한번 추락해서 원래 암대가 이렇게 얇은 암대였죠. 얇은 암대였는데 요번에 트레이닝 암대라는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약으로 한 2mm 정도 더 두꺼워져서 나왔어요. 지금 원래 순정 암대 두께가 참고로 여기는 제가 순간 접착제로 코팅을 좀 해놨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기존의 암대가 두께가 한 6mm 정도, 6.36mm였는데 더 두꺼워져서 6mm였는데 이제 8mm 정도로 네, 8mm 정도 더 두꺼워서 나왔습니다. 기존의 높이 값은 7.5 정도 되는 네, 그 정도 값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7.5가 딱 맞았는데 요거의 그 트레이닝 암대는 오히려 좀 얇아진 느낌입니다. 7.38 네, 7.15 네? 7.15? 네? 뭐죠? 7.19 7.37 7.17 7.55 이게 제가 기체 조립을 할 때 이게 암대를 껴놓고 나니까 살짝 했는데 암대 두께가 다르네요. 다 아하 이 암대 4개가 이번에 기존에 암대 구매했던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한 29,000원 정도에 지금 해서 판매하는데,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VX05 암 그 프레임을 한 달을 사고 추가로 암대를 하나 더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좀 과격할 수 있는데 이 암대가 너무 잘 부러져요. 제조 측에서는 레이싱용 암대라서 그렇다.
레이싱용 암대는 뭐막 부러져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막 부러져도 아니죠. 이게 저만 경험을 한줄 알았는데 그런 이슈들이 많아서 이 암대가 새로 나오게 됐는데 이거를 따로 사서 사야 돼요. 이 프레임을 하나 사면 이 프레임 가격이 싸지 않습니다. 96,000원에 3만 원 정도를 이 그걸 사고 3만 원 정도를 추가로 해야 되면은 126,000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레임을 쓰고 싶으면 126,000원을 실제로 써야 되는 거예요. 이 암대를 쓰면. 왜냐면 얘는 너무 잘 부러지니까 그냥 쓸 수가 없으니까. 일단 샀으니까 저는 이걸 다시 세팅해서 씁니다만, 이렇게 되면 이제 추천하기 어려운 제품이 돼버립니다. 제가. 거기다가 추가로 돈을 주고 보강된 암대를 구매했는데, 암대 균일도도 예전보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뭐 훈련용이라고 판매를 하지만 여기랑 여기랑 0.3mm 되면 여기가 더 두껍고 얇고 여기가 더 두꺼워 버리면 뭐 암대 균일도가 하나도 안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갑자기 여기다 모터를 올릴 생각하니까 갑자기 좀 깝깝해집니다. 예, 갑자기 올리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요새 이제 세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터는 제가 다렌진 40A에다가 포티니와 그 다음에 이번 얼마 전에 영상 좀 보여드렸죠? 판다 RC VT 여기다가 해서 세팅 한 세트로 해서 세팅을 해서 비행을 할 계획입니다. 완성을 할 계획이에요.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 출력이면은 사실은 기존의 그 E모터, E-MAX 모터는 이 보여주는 출력이 F40이죠. F40 프로투 한 2600K 위에서는 비슷하지만 조금 높다라고 해야 되나요? 예. 2600KV가 맥스가 1.620 나왔는데 이게 2750인데 거기서 그렇죠? 2750인데 57A를 써서 1.67kg 나온다. 그러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데이터가 달5050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젠펜 5050 데이터하고 비교한 거기 때문에 거의 뭐, 거의 비슷한 급의 모터다. 그러면 이제 가격하고 내구성 싸움이 되는데, 가격은 얘가 조금 더 저렴한 게 맞습니다. 예. 맞고, 그 다음에 요, 어쨌든 얘도 새로 그 모터가 이 다음 버전 나왔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S 해갖고 LS 시리즈가 새로 나왔습니다. 모터가. 그래서 계속 기회가 되면은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제가 약간 그 LS 라인업은 지금 2 계열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LS는 아직 국내에는 정식으로 들어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LS 207 나와 있는 상태고요. 현재 모터가. 네. 그 라인은 좀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가격은 LS 계열이 더 쌉니다. 신제품인데 예, 더 싸게 팔고 있어요. 뭐18% 세일해 갖고 오피셜 샵은 가격이 그렇습니다. 얘는 지금 오피셜 샵에서도 19불, 그 다음에 LS 206, 207은 오피셜 샵에서 17.99불, 18.99불 그렇게 팔고 있네요. 일단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터 구매 계획이 있는 분들은 이 맥스 모터 좋아하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기체를 완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갑자기 몇 프레임 이렇게 해놓고 측정해 놓고 나니까 살짝 멘붕이 오네요. 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0.2mm이지만 결국에는 무게 밸런스가 깨지는 거거든요. 한쪽이 이쪽이 무거워지면 이쪽이 무거운 거고 조금이라도 어쨌든 드론이잖아요? 드론은 센터 밸런싱 아주 중요한데, 예. 이렇게 센터에 올렸을 때 밸런싱이 아주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살짝살짝 흔들려준다는 건, 그닥 바람직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사실, 이 암대 받은 지는, 주문해서 받은 지는 좀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좀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예, 좀 체크를 못했어요, 사전에. 그리고 이 내려놓고서 좀 한참 됐거든요. 기자재를 내려놓은 지가 한참 돼서 그동안 조립을 못하고 있다가 물론 다른 기체들도 세팅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고 그래서 있었는데 약간 예, 조금 더 예, 해야겠습니다. 어쨌든 예,
쓰기는 쓸 겁니다. 네. 어쨌든 또 다른 프레임을 또 사야 되니까. 그리고 제가 가진 프레임 중에서 제일 비싼 프레임이 되네요. 네,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맥스도 살펴봤고요. 이맥스 RS2306 2750KV에도 살펴봤고, 그 다음에 벡터 VX05 트레이닝 암대라고 그러는데, 트레이닝 암이라고 하던데 이게 진짜 트레이닝인지 아니면 대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트레이닝 암도 확인을 했고, 참고로 기존에 어떤 그 암대가 부러진다는 리뷰를 했을 때 어떤 분이 팁을 줬어요. 이쪽이 원래 이렇게 라운딩이 안돼 있고 이 직선으로 되어 있어요. 딱딱 각이 져서 이렇게 접합부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일부러 그라인더로 카봇가루 마셔가면서 약간 둥글게 다시 한번 갈아줬습니다. 왜냐면은 힘이 찢어져서 이쪽에서 분산시키는 힘이 이쪽 안쪽까지 들어가도록 전달되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그 의견 받아서, 네, 이렇게 한번더 제가 여기를 임의로 둥글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구성이 좋아진다면 뭐 그럴만 하죠. 원래 그렇게 나왔으면 더 좋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카본 접착제로 암대 마감했고요. 일단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렇습니다. 프레임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기자재를 보호, 좋은 비행성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탑재된 기자재를 보호해줘야 되는 그런 것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또 내구성은 좀 궁금합니다만, 사실 이맥스가 그렇게 내구성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사실 제가 주위에서 보기에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다른 것들도 써봐야 제가 쓰고 있는 게 정말 좋은 걸 선택을 한 건지, 또잘 쓰고 있는 건지 또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세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모터 소개로 갔다가 이제 결국엔 기체 세팅 얘기로 넘어갔네요. 항상 영상이 점점 길어집니다. 27분이나. 이상 금빛 테디였습니다. 고맙습니다.